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불꽃 놀이보래 그래, 자기 보지 말고. 갑자기 여기 난 줄 알았네. 찻집에서 생긴 일. 증발한 줄 알았어요 순간. 톨킹님 도시 다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도시요? 그 게임입니까? 이게 게임이지. 미야모토 히카리. 왔어. 어떤 거? 불꽃놀이가 있어 오늘? 아, 이거 몰랐는데. 여러분, 일본 여행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알지? 아니. 같이 가자. 알았어, 알았어. 숨겨진 명당이네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가라고. 급하게 가자고. 짜네. 짜네. 아주 좋아. 불꽃놀이 보러 갑시다. 7시 30분 근처 신사. 아, 근데 이런 거 막, 예, 히카리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지? 괜히 이제 나쁜 일 하는 거 같은데 아니겠지? 난 선생으로서 그냥 지도하는 것 뿐입니다. 아이고, 왔어! 아까 마리오 센세가 톨킹님 샀던데. 오. 저기 그 뭐지? 저기 그 옷이 이름 뭐 호모노, 아니 기모노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모노나 예, 기모노구나. 가자 가자 가자. 주의, 속옷의 유무를 확인하시오. 아 맞아, 저 기모노를 입을 때 보통 속옷을 안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담배 스파클러 가까이 해야 되세요? 자. 안 되는데? 가까이 가, 빨리 빨리. 나 히카리가 실망한다고, 빨리. 오케이. 이렇게 건가? 기모노가 허리에 띠 덕분에 특정 부위가 좀 강조되는 옷이래요. 그렇군요. 이쁘네. 야, 당연히 내가 먼저 붙었으니까 내가 지지. 졌다고? 뭔 소리야 이게? 쟤 던지는 거 아니야 모래? 쇽! 야, 불꽃 노래 이게 아니었어? 하늘에서 한 게 아니야? 아니야, 오늘 불꽃 노래 이때어. 야, 나 보려고 저렇게 옷을 챙길 건 거야? 저렇게 옷을? 뒤에 아무도 없네. 아, 앉아. 이쁘다 그지? 응? 이쁘다 그지? 슝! 봉! 와 이쁘다. 재밌다 그지? 소리가 어떻게 늦게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기대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케일이 작냐? 이거 얼마 전에 롯데타운과 거기서 한 불꽃놀이 비해서 너무 스케일이 작은데? 고마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은 불꽃놀이 별로 관심이 없어. 아 저기 저 손에 내 손을 뻗을 수가 있다면. 여기 손에 내 손을 뻗을 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야. 어? 유튜브 시청자 3,000명 넘었네요. 왜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 거야? 분명 내 앞에 있는데. 히카리, 넌 내 옆에 있잖아. 왜 잡히지 않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넌 분명 존재하는 거야. 난 행복해.
그러니까 이거 분명 럭키. 자막이 안 나와. 자막이 안 나와. 뭐라는 거야? 손이 참 굽네요. 그렇구만. 언제까지 터지는 거야 이거? 야,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불꽃 놀이 보래 자기 보지 말고. 하지마 불꽃 놀이보다. 불꽃 놀이보다 너 더 이쁜 걸. 근데 나 키가 이렇게 작아요? 나 얘보다 키가 작은 것 같아. 어깨 이렇게 기대시잖아. 하지 마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렇구나. 왜 자꾸 움직이지? 안 끝나냐 이거? 불꽃놀이 좀 웃긴데요? 괜찮아. 이때 마음껏 볼 수 있어. 바로 앞에서. 뭐야? 아, 영상만 하지 마세요. 영상만 하지 마세요. 저거 끝나고 볼게. 뭔 노래인지 아는데. 아, 이상하지 않아. 좀만 더 있다 가자. 밖에 좀 걸어 다니고 같이. 나 럭키 아이템 썼단 말이야. 럭키 아이템! 아, 끝났네. 밤 9시 찻집. 솔킹님 일본 다녀오시더니 진짜 홍보도 되시네. 무슨 소리세요. 근성이 400이 돼버렸네? 480, 창의력 464. 야, 짝짝 올랐어요. 보세요, 지금. 저랑 있으면서 지금 완전 빡대가려했던 히카리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100 됐다, 100. 두 개 있는 열 하루 동안 155 올린다. 보수. 나이스. 근데 보수가 좀 짠 거 같은데? 아무 능력이나 하루에 120 올린다? 어려운 일 아니죠. 와, 벌써 토요일이야. 토요일도 하나? 주말인데? 토요일도 공부해? 하면 나이 좋지. 어, 또 카톡 왔다. 히카리한테 카톡 왔네요. 여자한테 학교는 전쟁터예요. 왜, 뭔 일 있었어? 친구가 그랬어요. 어떤 놈이야! 혼나지 않을 만큼 내추럴하게 화장하다가 하거나 밝게 염색을 하거나. 아, 규칙이랑 싸운다고? 3,100명. 적당히 하도록 해. 규칙은 지켜야지. 이길 것 같아? 어때? 너 이길 것 같아? 저는 괜찮아요. 친구들은 혼났어요. 친구들이 너보다 어색해서 그래. 너 너무 이쁘잖아. 선생님도 봐주는 거야. 이거 뭐야? 지금 방에 있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이거 왜 물어봐? 규칙은 엄한 편이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나? 리카리 짱? 아니야, 너무 걱정이 좀 안 돼. 와, 근데 이거 진짜 되게 그래픽 쩐다. 진짜 앞에 액자 있다. 힘들지 않아? 규칙 엄한 편이야? 힘들지 않아 갑시다. 힘들지 않아? 아니 힘들나? 너무 귀여운 이모티콘 쓰는 거 아니야? 그대 손 한 번 잡고 싶은데 거긴 갈 수 없는 세상인 걸 단 한 번만 봐주길 바래도 그대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나 누군지 알아. 나 센세라잖아 보고. 머리 잘 안 들어가네요. 아유 역시 히카리 짱 빡대가리야. 졸려요. 말에 씨발 두서가 없네요. 그냥
뭐 말을 했는데 까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졸리대. 보통 왜 이렇게 여자들은 나랑 카톡하면 맨날 졸리다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여자들이랑 카톡하면은 언제든 졸리대요. 오후 2시에 전화해서 카톡해도 졸려서 자야겠다 그러고, 뭐 아침에 전화해도 졸려서 자야겠대. 밤 한 7시밖에 안 되는데 졸려서 자겠다고. 히카리도 그러네. 여자들은 잠이 왔나봐요. 지능이 많이 올랐네요. 아까 그 뭐였지? 아무 능력이나 하루에 120 올리면 보수 주고 4일 연속으로 효과가 높은 지도박침. 이미 두 개 골랐네. 두 번만 더 하면 되네. 레슨을 준비합시다. 150인가? 또 독해야겠는데? 아까는 암기 있구나. 야, 뭐가 많이 오른다. 근데 쭉쭉 많이 오른다. 이걸로 갑시다. 독해. 독해가 좀 많이 오르네. 독해가. 포용력이랑 포용력 오른 거 뭐 있어? 근성, 창의력, 지능, 통찰력 없네. 필기용 노트 한번 써볼까 이제 한번? 뭐지 궁금한데? 다 써봤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부채만 빼고요. 부채는 다 써보고 싶네요. 어휴. 세세? 교모 요렇스네? 아니야, 어렸을 고려전화이지만 이분 오늘 방송 끝나고 심심이한테 연애 상담할 듯. 아, 잠 못 드는 거 아니야 이거 히카리 때문에? 어, 꿈에 나왔어. 꿈에 나오면 어떡해. 뭐가 좋을까요?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최소한의 조어만 한다. 빠르게 반복한다. 독해는 빠르게 반복하면은 저런 건 암기할 때나 빠르게 반복하는 거지. 교양서적을 독해합시다. 독해잖아 지금. 그렇지. 또 연필 따로 들었어? 아, 연필. 아, 연필. 스마일. 아, 웃을 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얘? 반칙이야. 근데 사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어. 꿈에 나오면 언적인 자빠뜨려야.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반대 반대. 쾅. 반대로 찍어 주잖아. 뭐야 왜 이러지? 어? 아유, 참 잘했어요. 나 참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가 아니라 참 잘했어요. 히카리짱이 꿈에 나온다면 똘킹님은 아래가 축축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아, 여러분 좀 수준 높은 채팅 칩시다. 예. 수준 높은 채팅 칩시다. 왜 그러세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이제 이틀 남았나 봐. 생활 아니야, 부활동 물어. 아니야, 생활 부활동. 어레, 있다 것도 나갔다께. 소프트볼다요. 소프트볼다요. 몸 움직이는 거 好きだし. 우리 노부와 연습도 きちんと やるけど, 割と 재밌게 やろうって. 우리나라에선 범죄인가? 왜 범죄예요? 과외인데 과외.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얘? 사교육 그 몇천만 원짜리 과외 받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무료로도 과외 해줄 수 있어요. 예? 장모님! 장모님! 다음 주고 더 안 하실래요? 과외?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텐데. 이번 주 끝이에요, 정말? 아, 더 하셔도 되는데. 아, 부채 여기 또 있구나. 똑같은 거 밖에 사는구나, 부채도. 한번 더 하자. 아까 내 부채 제대로 못 붙여줬어. 과외받는 복장이 바람직해서. 하도 닿았다요. 아까 내 부채 제대로 못 붙여줬어. 이번에 제대로 붙여줘야지. 앉아. 이번에 제대로 해줄게. 타올을 持ってくればよかったな. 세다크다요. 땀 범벅이야. 아, 선생님 그거 주세요. 자, 가져가! 가져가! 아까 물도 내가 못 줬는데. 자. 아리가토. 자, 여기. 다 마시지 마. 선생님도 마셔야 되니까. 이따 저거 집에 가져가야지. 헌터 코토시가 아찔요네. 일로 와. 바닷바람 없으면은 선생님이 다 준비해온 게 있지. 자, 짠! 선생님 부채가 잤지롱. 우리 히카리 좀 더울까봐 부채가 잤어. 부채가 잤어. 부채
찾아서 보지. 시원해? 시청자분들 바지에서 손 뱁시다. 어, 시원한가 봐요. 어우야. 너무 빨리 하면 애가 막 얼굴이 찌그러져. 이 좀 살겠어? 아유, 했어? 어, 선생님 좀 살겠다, 야. 조금만 더. 어, 선생님도 좀 더 부탁할게. 선생님 좀만 더 부탁할게. 좀만 더. 이야. 너 고등학생이 됐니? 요즘 애들은 참 키도 크고, 야, 팔다리도 크고, 야, 씨. 아리가토 세세. 기모츠. 아이고. 선생님 기분 좋았어. 너 붙여줘 이제. 아 뭐야? 아 여기서 더 없어? 아 선생님 받고 싶은데 부채. 아 부채 받고 싶은데. 아니야 좀만 더 있다가자. 저거 맛있는 거 좀 사줄게. 일로 와봐. 빨리 저거 먹고 가자. 먹여줄게. 너 먹여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이씨. 아 과외가 너무 이거. 야 뭐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막 느낌표 두 개 올랐네. 막 화살표 두 개나 올랐네. 100에서 더 이상 안 오르네. 저거는 이제 100이 최고인가 봐. 하루에 120을 올린다. 효과가 높은 지도망침을 고른다. 저건 뭐 제가 잘 고르는 것 같죠? 일요일이다. 아 어떡하면 좋아. 전화 왔다. 아 또 또! 하... 저 핸드폰 진짜 집어 던져버렸네. 알아서 이 할 일 잘 하는데. 아 내가 제일 싫어 얘가. 여보세요? 오츠카레사마데스. 우카이데스. 세세. 세이토산토와 학생과 잘 되고 있나요? 아 당연하죠. 잘 되고 있죠. 꽤 커뮤니케이션 떨는 거 좋으시ですもんね. 별거 아니에요. 특히 화제의 단어가 尽きない というか 話の 스토크가 多いですよね.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레슨 때 선생님 가지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끊어요. 저 카톡 해야 돼요, 빨리. 예. 눈치껏 전화해 주세요, 좀.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카톡 해야겠다. 카톡 해야. 미친. 효과가 높은 지도방침을 고르고 지도방침 효과 높은 거. 이거 이번에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개 다 깰 수 있어 한 번에. 20개네 뭐가? 화제거리가 20개나 되네. 효과가 높은 거. 우리 두뇌 체조 한 번도 안 했죠? 두뇌 체조. 두뇌 체조 한번 해볼까요? 프로필 한번 더 보고. 야, 맨 처음에 빨간 점이었는데. 두뇌 체조 한번 가자. 근성. 근성은 뭐 창의력. 학교 관련 이야기. 통찰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통찰력. 뭘 쓸까? 팍팍 늘어나는 거 없나 좀? 오유 이거 뭐야. 레슨 관련 이야기 10개. 와 각이다. 여기선 쓰지 않겠습니다. 럭키 아이템 다 써봤으니까 없으므로 레슨 개시. 이현준님 감사합니다. 슈퍼.. 뭐야 슈퍼채팅. 가자. 아이고 왔어 왔어 왔어. 앉아 앉아 앉아. 오늘의 과목은 시험 전날이야? 깜바루요. 내일 시험 잘 봐. 너 처음에 굉장히 빡대가렸는데 일주일 동안 너 많이 똑똑해졌어. 오늘도 많이 똑똑해질 예정이야 너. 뭐가 좋을까? 파도 소리를 튼다. 명작 퍼즐에 도전한다. 아로마로 릴렉스. 아로마? 아로마라고 하면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좋지. 릴렉스하고. 저는 버블리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버블리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파도 소리 듣는다 했으니까 퍼즐 풀 때 뭐가 좋을까? 명? 아 이거 중요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지금 그 도전 과제 두 개 섞여 있어요. 4일 연속으로 하는 거랑 오늘 그냥 저 제대로 고르는 거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 파도 소리 듣는다 제외하고 아 아로마 릴렉스? 명작 퍼즐? 아 이거 모르겠어 어떡하지? 명작 퍼즐 할까? 아 명작 퍼즐로 가보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진짜 아 제발 제발 채팅창 한번 볼까요? 그냥 본능이 다르라고요? 아로 본능은 아르마 오일이죠 히카리짱 진정해 우리 좀 더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 일단 여기 누워봐 선생님이 좋은 거 가져왔거든? 아 잠깐만 근데 명작 퍼즐로 해보겠습니다 명작 퍼즐 아 제발 맞기를 제발 아싸! 맞지 맞지 된 거지? 방금 뿅 소리 났는데 그거 맞는 게 아니야? 그게 된 거 아니야? 열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어떻게 묶여있냐 근데? 맞는지 모르겠다 뿅 소리 났는데 오늘의 기록 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좋았어 아 이거 나 완전 잘했는데? 계속 잘했는데 한번? 잘했어요 아니면 항상 참 잘했어요 둘 중 하나야 아 이제 하나 남았네요 대화할 거리가 아유 히카리짱 우리 손 한번 아 즐거웠다 그치 히카리짱? 우리 바다 아직 못 가잖아 그치? 바다 꼭 가야지 야 밖에 날씨도 막 다 보이네 쩐다 커튼 사이로 막 밖에가 보여 커튼 살랑살랑 거리는데 우와 얘기합시다 생활 솔킹님 이거 최소 10회차 플레이는 하셔야 합니다 17차 플레이요? 아 10차요? 10회차요? 아마 방송 안 할 때 혼자 할 것 같은데 방송 안 할 때 혼자 할 것 같은데 배고파 도시락 까먹는 학교에서 잘 먹는 여자가 좋지 레슨 종료 시험 전날 레슨 종료 これで 레슨은 전부 오시모이데 아시타와 테스트 당일 그래 그래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끝나면 카톡하고 시험 끝난 기념으로 선생님 받아갈까? 모르겠는데 やれる だけ やってみるよ 결과가 来たら また 連絡するから 待っててね 선생 알겠어 알겠어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와 세상에 과외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아 나도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나도 과외하고 다닐걸 어? 편의점 알바하지 말고 아 진짜 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와 짝짝 올랐네 창의랑 지능 너 오늘 시험 잘 보겠다 즐겁게 잡담했다 화제를 획득했다 야 효과가 지도 높은 지도 방식 골라서 두 개짜리 받고요 4일 연속 효과가 지도 뭐야 높은 지도 방식에서 20개짜리 받았어요 쩔었다 또 뭐 생겼나? 아 시험 날이 됐군요. 응원해주고 싶다. 시험 잘 보라고. 아 전화 왔어. 어떡하지? 받을까? 막까? 바로 받으면 너무 싸 보이는데? 좀만 기다리자. 애타게. 아 못 기다리겠어. 여보세요? 아 선생, 오늘 이 시간 아래. 시간 있지 얼마나 테스트의 결과는 것도난다けど 시험 결과 못 봐도 괜찮아 공부가 인생 전부가 아니야 선생님이 널 훌륭한 별창으로 키워낼게 너라면 한달 연봉 한달 연봉이야 한달 연봉 알아 히카리 너 정도라면 히카리 아프리카 옛날에 히카리란 BJ가 있지 않았나? 모시노 결과가 返ってきたよ 일본인 BJ? 이쇼니 미요토모테 아직 안 봤어? 마다 미데 나인다 그래 같이 보자 성적표 아직 안 봤대요 긴장한 거 봐 자 깨르네 빨리 열어봐 やっぱり待って。 아, 귀여워. 아니 안 혼낼 거야. 일단 회초리 가져와. 일단 회초리 가져오고 혼내지 않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회초리 없어 방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반이야, 반의 학생이 다섯 명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 진짜 빡대 가렸는데. 어유, 이거 진짜 뛰어다니면 안 돼. 걸어 다녀. 선생. 부활동 아까 소프트 볼이 됐나? 그래. 어, 내 심장. 당연하지. 아리가토. 그럼 자기야, 이번 시험뿐만이라니. 약속도거라네. 그래, 약속이지, 약속. 자, 오가사님은 미세대. 애는 몇 명이 좋을까? 아, 결혼 어디서 하지? 식은 어디서 치러야 되나 이거? 신혼여행은 어디로 할까? 일본으로 갈까? 여기 일본이구나. 이야,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저 뭐 또 공부시켜달래요. 에이. 평가 B 이상으로 클리어. 야, B는 잡밥이지. 뭐 주네요. 옷인가 저거? 정신력 강화가 추가되었습니다. 과목이 추가됐대. 정신력 강화? 저게 뭐야? 필경 저거 아까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 뭐 어디다 쓰는 거지? 저거 또 왔다. 보사다. 아, 지워 던져 이거. 아,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저도 너무 기뻤어요. 일주일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짧았어요. 좀만 더 해요. 연구 계속 연구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나. 어, 노래 개 좋아. 학생이 기분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아, 내가 예정 얼마나 많이 쏟았는데. 전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연락 안 하는 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저 알아서 일 잘 하니까요. 야, 바다는 안 갔어 근데? 바다 가야지. 바다 간 거 보고 싶은데. 야,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근데 이게 게임을 많이 깨야 돼요. 보니까 깰 때마다 과목이 추가가 되네요, 진짜. 깰 때마다 과목이 추가가 돼.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더 하면 이게 아까 시청자분 말씀대로 10회차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깰 때마다 계속 뭐가 추가가 되네요. 아, 할 때마다 근데 빡대가리로 시작하는데. 이거 봤더니 지능도 0%잖아. 근성도 0%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학생도 좀